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성호입니다. 김환균입니다. 지난 9월 28일은 6.25 전쟁 와중에 서울을 수복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이 감격 속에 서울 수복을 반겼지만 이후 진행된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인근 지역도 이 같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인데요. 고양시 일산 일동 야산에 있는 금정굴이라는 곳에 약 천여 명의 희생자들이 매장돼 있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족들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유골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마침내 유골이 발굴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왔던 유족들이 유족회를 구성하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발굴 작업에 나섰는데요. 현재 약 1,500여 점, 100여 구 이상 분량의 유골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반세기 만에 드러난 금정굴 사건의 비극,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제서야 토해내는 감추어진 역사의 진상은 무엇인지 제가 추적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강변에 늘어선 철책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면 고양시에 다다릅니다. 38선에 인접한 전방지역인 만큼 과거 6.25 전쟁 당시엔 피난갈 틈도 없이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 인공치하에서 생활해야 했던 곳인데요. 9.28 수복 후 부역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봉산에 있는 이 금정굴에 끌려가 집단 매몰되는 참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천여구, 2천여구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가 그냥 천여구가 이렇게 됐죠. 2천. 예, 2천까지는 나왔죠. 천명 이상으로.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흙으로 메꿔져 움푹 파여진 이곳은 일제시대 금물 캐던 깊이 수십 미터의 수직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단 매몰된 사람들이 최소한 천여 명은 될 것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유해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냈다는 금정굴 사건이 45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한 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과연 땅 밑에 유골이 들어있을 만한 갱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로 땅속으로 전자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파장으로 지층의 단면 구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푸른 기운 이게 지금 안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안반. 예.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흙으로 가능성입니다. 탐사 결과 지층의 대부분이 안반으로 형성되었는데 금정굴 부분만 수직으로 토사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봐서는 수직갱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흙으로 메워졌을 가능성이 많다. 갱도가 있다는 것 외에도 당시 이곳에서 실제로 그 같은 참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선 씨. 그는 이 굴 속에 매몰됐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빠져나와 최근까지 서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 45년 동안 너무나 숨겨진 상태에 있었다고. 그럼 저희 아버님이 예, 95년대 돌아가셨는데 고려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뺑그랗게 이렇게 많아놓고 예. 그 저 비비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선 비비선으로 예. 전부 묶어가지고 예. 총을 쐈다면 부역자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한 번에 10명에서 20명 정도씩 끌려와 총탄에 맞고 금정굴 속으로 매몰됐는데 이경선 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벅지에 살은 총알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해 넘어가니까 사람이 없어갖고 살아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로 다녔대요. 그래갖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지 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갖고 살려줬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금정굴에서 이경선 씨를 구출해준 사람은 이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금정굴에서 이 씨와 같이 매몰되어 죽은 이봉린 씨. 그를 구출하러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날을 기일로 알고 매년 이날이면 제사를 지냅니다. 부인에겐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저씨는 왔느냐고 그래요. 오긴 뭘 와요. 문산으로 심사받으러 갔다는데. 그러니까 심사요? 저 금정구덩이를 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러고 해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씨의 일가 친척 여섯 명이 급히 금정굴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니자면 그냥 온체 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다리하고 마차파하고 가져가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타고 내려가서 했거든. 예. 구덩이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경손 씨를 발견한 일행은 마차 밧줄을 늘어뜨려 그를 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저거니까 거기서 사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밧줄로 저거해서 그분을 끌어올린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을 구하러 가셨는데 아버님은 못 찾으시고. 그렇죠. 유족회 측은 당시 일산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좌익 활동을 한 부역자가 아니라 양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 지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양민 학살, 진상 규명. 김정일이가 우리가 다 김정일이하고 싸우다 우리가 다 죽고 김정일이가 이게 적과 통일을 했다면 궁전을 짓고 영웅을 만들어줘도 좋아요. 어디 감히 우리가 우리 눈이 시뻘게 살아있는데 무슨 딴소리, 딴소리. 이분은 당시 고양군에서 조직됐던 우익 비밀 결사단체인 태극단의 회원입니다. 태극단은 경의선을 타고 서울로 통학을 하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됐는데 내무서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어 9.28 수복 직전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단원 45명이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그 후 수복이 되면서 고향 지역에 잔존한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는데 당시 양민 학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정굴에 죽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입니다. 엄청나게. 그건 우린 보복으로 또 우리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보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양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태극단은 9.28 수복 당시 정규 경찰이 들어와 치안을 확립하기 전까지 고향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옥석을 제대로 운간 못해가지고 양민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양민 학살이다. 왜 이거 방송 언론 매체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주 크게 불만입니다. 실제로 금정굴에서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역 혐의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끝내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을 말해줬습니다. 일본이니까 할 수 없이. 예, 예, 예. 안 보면 시간이 해가 가는데. 전부 끌려가고 그럴 테니까 이제 예. 가서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농촌위원장이 된 걸 봤어요. 예, 그래서 농촌. 이제 저 심선 보니까 그냥 뭐 수수이삭, 배이삭 이걸 실러댕기는데 거기 며칠 다니셨다고. 예. 인공치아에서 공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수확량을 조사하는 데 협조했던 이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이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수복 당시 미군들을 환영하는 집회에 갔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예. 거기 또 그런 데 간 거지. 뭐 그렇게 아주 뭐 악랄하게 굴렀으면 거기에 다 잡아가라고 거기 간 적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일 봤다 하니까 무조건 잡았다는 거지. 이 씨는 금정굴 희생자 가운데서 비교적 뚜렷하게 끌려간 이유가 알려져 있는 경우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양시 할미 마을의 경우 9.28 수복 때 20명이 희생됐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아주 오니까 우리 꼴림 빌려달라고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 아줌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와서 꼴 빌려고 이제 낮 가는데 그랬다는 거죠. 낮 가는데. 좌익 일을 했던 친척이 잡혀가자 그 집에 남자가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그의 부친이 도와주러 갔는데 부역자 집안을 도와줬다고 붙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부역을 했다 하면 친척까지 연루되어 희생됐는데 김 씨 일가도 그랬다고 합니다. 세 부인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합치면 네 분이 돌아가셨네요. 이 마을에서 김 씨만 네 분이 돌아가셨군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가족 전체가 희생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집도 허물어져 이렇게 빈틈만 남아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됐었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든 부부가 많아. 아 자식 셋에 부부가 많아. 부부. 그러니까 네. 다섯 명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 한때 이 마을에 살았다는 안 씨 일가도 거의 폐가가 될 정도로 가족들이 무참히 희생됐다고 주장합니다. 시아버지, 삼촌, 그치. 또 저기 형 둘, 애기 아빠 형 둘. 그러니까 안 씨 집안이 세 집이 있었는데 네. 세 집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다 없어졌죠. 어떤 혐의를 받고 그렇게 막?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예. 자기가 하셨대요. 작은 예. 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일 때문에 이제 집안이 못 살다는 거죠.
한 사람의 좌익 행위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 씨 집안은 인민군 치하에서 둘째 아들이 좌익에 가담했고 수복 후 월북했는데요. 이 때문에 동생과 아버지 그리고 큰형까지 붙잡혀가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형의 가족은 당시 학생이었던 큰조카와 둘째 조카까지 끌려가 희생됐고 당시 3살 정도였던 안종호 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큰형이 중학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형이 국민학교 한 5-6학년 정도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형들이죠.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안 씨는 먼 친척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 자랐다고 합니다. 금정굴에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안 씨 일가와 같은 경우라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애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저 잡아간 사람들이 네. 정규 경찰이었습니까? 글쎄 얘기 들어서는 아니요, 취한 데서 붙잡아가지고 취한대 자생 취한대 경찰로 넘긴 거죠. 취한대 자치 취한대들을 구성해가지고선 예, 다 붙잡아갔을 때 경찰은 손 쓸 수가 있었겠대. 전쟁이 나고 석 달 만에 서울이 수복됐지만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경찰은 수복 지역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고 이 치안 공백기에 마을 단위로 자체 조직된 치안대가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당시 고향경찰서 구파발 지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창거에 봐서 기위 대표 있는 사람들이 뭐 이짝 창거 저쪽 창거 이제 면사무소에서 농업 창거로 쓰는 창거에 꽉 차 있어요. 아 예. 예. 그건 누가 잡아놓은 겁니까? 여기 대한탄결사대라는 이제 결사대가 있었어요. 아 예. 결사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자치 치안대라는 데서 이제 다 잡아다 가던. 우익단체와 치안대가 나서서 부역자들을 잡아들였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50년 10월의 신문을 보면 빨갱이 숙청이라 하여 무차별 체포하는 등 치안 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우며 그 가족들까지도 무조건 구속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설 단체가 난립하여 무고한 양민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부역자라 해도 이들을 직접 처단할 수는 없으니 수사기관에 신병을 넘겨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 처단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불법 처단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양군에서 조직된 한 우익단체의 회원이었던 할아버지도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서울 출근 인원수가 한 400명이라든가 얼마나 한 거죠. 그 창고에다 가둬놨다가서니 남자 여자 애들 그냥 그 참 참혹하고 죽은 사람 누구한테 빨갱이라고 해도 시집 온지 며칠 안 된 여자들도 그 빨갱이한테로 와가지고 어부러가 죽은 겁니다. 그게 빨갱이인지 뭔지 알고 시집을 왔어. 갔다가 다 강에다 갖다가 강에서 빼다시 이렇고 총으로 쏴서 진북으로 떠나갔다. 아, 그 강가에서 저기 처형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럼 강에다 그걸 이루었다 묻어. 예. 그러니까 밤에 물참 돼서 끌고 나가가지고 쏘니까 거기 실어지니까 물 밀어 들어오니까 다 떠나가고. 이것은 금정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치하에서 학대받은 우익단체들이 복수 차원의 처단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 태극단장은 금정굴의 참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아, 여기 유치장에 있는 사람 일부를 금천으로 후송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병력이 없으니까 우리 태극단을 좀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길래 그 지원해줘라. 경찰 간부가 당시엔 전쟁 중에 낙오된 경찰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호송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호송대 간 분들이 이제 금정굴로 가서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처형됐다. 이제 경찰에서 거시기해서 경찰 처형을 했다. 예. 그러면요, 예. 우리 스스로 한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후 태극단은 자원 입대해서 고향을 떠났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극단이 고향에서 떠날 때쯤 정규 경찰이 완전히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들어온 경찰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당시 참여했던 경찰들 또는 그 후 직후에 참여했던 경찰 하시는 분들이 경찰서장이 직접 권총을 차고 와서 너는 나의 원수다 그러고 권총을 들이쐈다고 합니다. 이 금정굴에서? 예, 여기서.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그런 그 지시가 더 극렬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총살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년 10월 4일 이미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설치돼 있어서 부역자들도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소극적인 가담자와 부역자 가족들은 석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사실은 당시 한 우익단체 지부장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는데 뭐 총소리가 뺑뺑뺑뺑 나고 야단이야. 그럼 누가 쏘는 총이야? 그러니까 그 서장 자신이 쏜대 권총을. 예.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화 서장인가 김포 서장인가 그런데 이거 증거를 왔는데. 예. 그 유족들이 거기 빨갱이들한테 몽땅 죽었대.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저 서장이 앉았다 그 가족 생각만 하면 그냥 미쳐서 저런데 그 이튿날 가서. 이게 세장이 신부 지휘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 권총도 쏘고 이래서 죽인다는데 이런 사람 가지고 제 일선에서 어떻게 일 그 경찰서장 일을 맡깁니까? 네? 예. 그래서 김은하 씨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다른 데로 발령을 냈어. 수복 초기엔 치안대에 의해서 나중엔 경찰까지 가세해서 부역자와 그 가족들을 처단했던 비극적인 시대 상황. 적극적으로 부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월북하거나 도피했으며 희생자 대다수는 기껏해야 살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들은 홀로 가슴앓이만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주위의 눈총이 두려워 금정구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삶에 여기를 와보지 못했어요. 무슨 보복이나 있을까 하고 그 어린 마음에 열려서는 뭐 겁이 나니까 오기도 싫고 무섭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 충격 속에 있다까지 그 참 살아온 거죠. 이렇다면 그래가지고 93년도 김양원 씨가 유령절로 지내자 그러니까 좀 나와달라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여기 와본 겁니다. 그때 지난 93년에야 아름아름으로 모인 30여 명의 유족들이 유족회를 조직하고 국회와 내무부 등 당국에 유골 발굴과 함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회신을 받은 게 고작이고 심지어는 청원서가 그대로 반려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도움을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은 마침내 손수 삽을 들고 유골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집집마다 조금씩 격추를 해서 인부를 사고 수작업으로 땅을 파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 한 사람도 없이 산속에 있는 수십 미터 깊이의 수직구를 파내려가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만 40여 년이나 방치됐던 가족들의 유골을 수습한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작업은 활기를 띄웠습니다. 흙을 파서 마대에 담아 끌어올리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하루 2, 3미터 정도밖에 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굴은 10여 미터 깊이로 제법 깊어졌습니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정도 깊이에서 유골이 나타나야 할 텐데 우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올린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탄피입니까? 탄피. 당시 치안대는 인민군들이 버리고 간 무기로 무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총의 탄피라고 합니다. 이튿날 좀 더 늘어난 탄피들을 보면서 유골이 묻힌 곳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굴을 더 파내려 가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유골입니까? 예, 한번 보시죠. 토기요, 또 토기 있습니다. 해골 같으면 하얀 진데가. 그래, 하얀 게 아니라 해골이라고 하얀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치아가 됐어, 근데. 아니, 이거 갖고 나와봐요. 물로 조금 씻어볼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풀어드려봐요, 한번. 아니, 이게 수상해, 수상하다. 뼈는 뼈라, 해골이라. 봉지 내려보내라, 봉지! 봉지 없어요! 오성! 조그만 거, 물동산 같은 거 하나 줘봐요. 유족들이 끝내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굴 아래에서는 드디어 유골을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다리뼈인 듯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게 다 유골인가 보죠? 예. 이날 발굴된 유골은 약 70여 점. 작업은 이튿날 다시 계속됐습니다. 오전에 약 1시간가량 발굴 작업을 한 것인데 엉겨붙은 유골들을 모두 370여 점이나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참 처참하군요. 예, 유골 외에도 당시 손을 묶었던 올가미와 희생자들이 신었던 고무신 같은 의류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 비나, 비나. 비녀? 비녀, 비녀, 비녀. 쪽지머리에 비녀 꼬인 거예요. 아, 이, 아, 이, 아주머니가. 네, 아주머니죠.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예요. 젊은 머리, 젊은 사람 머리. 가지런하게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은 쪽진 머리는 마치 응어리진 한을 표출하기라도 하는 듯 섬찟하게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유족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부녀자일 거라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기 발굴된 유골들은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몇 시간, 얼마나 하신 겁니까?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요? 아, 그럼 지금 저 안에 그냥 유골로 꽉 차 있다는 얘기네요. 한 시간 만에 이만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작업한 결과는. 예. 근데 그 부피로는 얼마나 하셨어요? 부피로는 한 1m도 아직 오늘 작업 못 했거든요. 1m도 다 파내려 가지 못했는데 이 정도의 유골이 발견됐다면 금정굴의 깊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골 더미가 얼마나 더 모습을 드러낼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금강을 전 내가 장량이 심각해서 들어가 본 예는 있어. 간드레 뿌리 우서 보면 반짝반짝했었다고. 그게 저기 돌을 던지면 화장탕탕탕하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돌 날아가는 것도. 예. 그런데 발굴 작업이 일단 중단됐었죠? 네, 지난 토요일 작업은 중단됐었습니다. 굴이 깊어지면서 벽면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철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수작업만으로 또 몇 안 되는 유족들의 미약한 힘만으로 언제까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끝마무리가 잘 돼야 할 텐데 좀 정부에서 협조를 좀 해주세요 할 텐데 이거 모른다고 하면 좀 될 말이 아니에요. 이 같은 대한민국 응? 국민들인데 이렇게 어린한테가 극단미에 저렇게 거창하게 차려놓고 지살 지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모른다 한다면 정말. 이경순 씨는 22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청상의 몸으로 숨죽이며 지내온 45년의 세월. 이제 평생의 소원대로 햇빛 아래 누운 유골을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점 내 가족의 것이라며 선뜻 유골을 추스릴 수 없는 유족들은 서글픈 마음에 또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금정굴 사건의 유가족들이 유골 발굴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전쟁 당시 적극적으로 부역 활동을 했던 이들이 있고 그들이 처벌받은 것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유골이 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죽어간 이들의 원한을 달래고 화해를 하는 일, 그것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일 것입니다.